네, 여러분, 오늘 8시 뉴스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이 돼서야 큰 불길이 잡혔는데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면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청보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공사장 일대를 뒤덮습니다. 이곳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어젯밤 11시 46분.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켰고 신고 접수 14분 만인 오늘 0시를 기해 담당 소방서에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새 이어진 진화 작업에 큰 불은 잡혀가는 듯했습니다. 초진에 성공했다고 판단한 소방당국은 오전 7시 10분 대응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오전 9시 8분엔 잔불 진압과 인명수색을 위해 송탄소방서 119 구조대 소속 소방관 5명을 건물 2층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꺼진 줄로만 알았던 불이 갑자기 재확산하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오전 9시 30분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뒷불 정리까지 완전히 끝을 못 내고 아마 재발한 것 같아요. 연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9시경에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소방관 5명 가운데 2명은 자력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소방관 3명은 연소확대와 구조물 붕괴 탓에 고립됐습니다. 구조대원들 진입할 때는 복장을 더 완전히 착용한 상태였었고 인명검사를 실시하였고 진압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고립된 상황입니다. 대원 수색팀이 투입돼 수색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난 오후 12시가 넘어서야 소방관 3명이 2층에서 차례로 발견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